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 후보와 후보자의 지인 등 두 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영양군 선관위는 이달 초 조합원 두 명에게 각각 10만 원을 주며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의 지인 B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. 영양선관위는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적발해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 경산에서는 조합원 두 명에게 각각 20만 원을 준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가 고발됐습니다. 경북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63명을 입건해 11명을 송치하고 52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